자, 여기서 나가게 해주는지를 한번 봅시다. 가웨이님의 허가를 받고 오세요 라고 막고 있죠. 이제 가야 되는 데가 지하. 여기. 어? 가웨인한테 한 번 더 갔다 가야 되나, 보구나. 여기서 가웨인한테 한 번 더 갔다가 가웨인이 허락 안 해주는 걸 보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로네다. 저기 어빈씨 맞으시죠? 크루얼님께 말씀 들었어요. 저는 대성당의 신세를 지고 있는 로네라고 해요. 저기 괜찮으신가요? 편찮으신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다행이다. 엄청 걱정이 돼서. 그렇지 어빈씨, 예배당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보셨나요? 그건 발두스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해요.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져요 라고 합니다. 신관 길리엄, 베리어스 경이 나타났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대로 하면 전면 대결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가웨인에게 허락을 받으러 되찾은 것 같구나. 뭔 일이 있었느냐? 아, 조금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오크툰 사도의 본거지는 어디 있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혼자서 아이멜 되찾을 생각인 게지. 어, 어떻게? 너의 기분을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가르쳐줄 수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야. 지쳐있거나 하지 않아. 아이멜과 마일이 저런 짓을 당했는데 혼자서 편히 쉬고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상태를 분별 못하는 미숙한 놈을 쉽사리 사지로 보낼 순 없다. 게다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리 쉽게 놈들의 본거지엔 갈 수 없어. 무슨 말이지?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해주마. 어쨌든 지금은 쉬고 있는 게 좋아. 분노와 슬픔은 심신을 침식시키는 것. 자네가 무엇을 찾던지 간에 우선 마음을 안정시키게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티스 한번 보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만두자. 나쁜 건 오크툼의 사도인데 빨리 아이멜을 구해야 돼. 아, 현재 시간 12시가 넘어서 업버튼이 초기화되는 시간이니까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이, 룰루랄라! 니타? 저기, 빨리, 빨리! 저기 꼬마 아가씨, 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쬐끔이라 좋아, 엄마한테 그 주술 보여줘요. 주술이 아니라 주술입니다만. 주술? 주술이요. 응, 뭐든 상관없어. 주술 해줘요. 있지. 이 계단 아래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아저씨가 갇혀있어요. 그 아저씨를 감시하고 있답니다. 싫어, 주술. 저기 이건, 저기 이런.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으앙, 으앙.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정말 조금만이에요? 괜찮아? 별로 괜찮진 않지만 조금이라면야. 꺄하, 주술, 주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계단인가. 자, 12시 전에 업버튼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만 초기화됐으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전의문이 있는 곳이고, 자, 옆에 뭔가 보입니다. 아주 중요해 보이는 이벤트가 보이죠. 그리고 기존의 전의문의 열쇠가 있었던 그 장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장소.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예, 기존에도 파밍존이었는데 잠겨있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해주시면은 매일매일 재밌는 고전게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살려주게! 기도라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지하 감옥은 사용되지 않는다. 감옥에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 말고는 없겠지. 기다려! 너는 어빈이라고 하던 꼬마구나. 이거야말로 하늘의 뜻이다. 팔두스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제발 나를 살려주게. 입을 잘 놀리는군. 서승에 가기 전에 두 조화로 만들어줄까? 히익. 기다리고 말했잖아. 더글라스라고 하던 녀석도 그렇고 어째서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 사람이 죽는 걸 볼 수만은 없어. 그러다가 죽어봐야 좋을 게 없어. 재밌군. 해볼 테면 해보시지. 그때보다는 검의 자세가 제법 잡혀있군.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이 느껴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네가 알바가 아니잖아. 너는 분명히 기아에서 여동생을 찾고 있었지.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건가? 만났어. 하지만 아이멜은
또 없어져 버렸어. 오크톰의 사도에게 잡혀가 버렸다고? 뭐라고? 놈들이 그저 여자아이를 납치할 리는 없다. 아무래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멜은 보통의 여자아이야. 마음씨 좋은 내 여동생이란 말이야. 둘가의 딸 같은 대용품이 아니라고. 둘가의 딸이라고? 네 여동생이 둘가의 딸이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이멜은 보통의 여자아이라고. 그런가, 둘가의 딸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건가? 그런데 여동생을 구하지 않고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시끄러워.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고. 하지만 아이멜이 어디로 잡혀왔는지 몰라. 교회 사람들에게 제지당해서 건물의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할 수 없단 말이야. 후후, 생각이 바뀌었다. 메드람은 검을 넣었다. 널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지. 뭐라고? 이곳은 내게 앞마당과도 같은 곳이다. 새끼를 포함해서 모르는 곳이 없지. 어비는 검을 넣었다. 후후, 이해가 빠르군. 아바리스, 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아, 사람을 죽이는 건 그만둬. 안심해라. 너의 여동생 덕분에 죽이는 건 다음으로 하지. 대신관에게 언제든 죽음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남겨주는 것뿐이다. 싫어, 그런 거 싫어. 가자, 따라와라. 아, 어빈 메드람. 아, 가웨인 사부,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수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구나. 성스러운 성당을 피로 더럽힐 생각인가? 아바리스의 죽음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소년의 여동생이 둘가의 딸이라면서요. 당신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메드람, 너 설마. 메드람 가웨인에게 뭔가를 내던졌다. 웃! 핫! 이봐! 단순한 급소 찌르기다.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이분은 꽤나 고집이 세시니 지금 빨리 탈출하도록 하지. 아, 알았어. 약간 좀 폐륜 같다, 근데. 늙은 스승을 후드려 패다니. 메드람 녀석, 허튼 짓이나 하고. 하지만 방금 일격은 나를 뛰어넘었는지도 모르겠군. 그나저나 어빈을 데리고 나갈 줄이야. 어떻게 된 겁니까, 가웨인님? 골치 아프게 되어버렸네. 승병단에게 어빈을 찾도록 전하게. 기다려, 메드람. 이어폰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입 다물고 따라와라. 여기는? 팔크대 서쪽 방향이다. 북쪽으로 하면 세타, 남쪽에는 브리작이 나오게 되지. 서쪽도 길이 있지만 마을이라고 부를 것은 없다. 마을인가? 나는 어디로 가면 좋은 거지? 아이멜은 어디로 끌려간 거지? 오크툼의 사도에게 끌려갔다면 아마도 놈들의 본거지로 끌려왔을 거다. 즉, 8년 전에 빼앗긴 카테드랄이다. 카테드랄? 나와 아이멜이 살았던 곳이야. 카테드랄로 가는 길은 남쪽의 가도에서 서쪽의 다리를 건넌 곳에 있다. 하지만, 아니, 말해준다 해도 믿질 않겠군. 생각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지. 아,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지? 같은 둘가의 딸과 관련된 자로서의 인연이겠지. 뭐라고? 카테드랄로 가는 길은 보고 오기만 해라. 그 이상 일을 하면 목숨을 보장할 순 없다. 운이 좋다면 다음에 또 만나겠지. 무슨 말이야? 마치 아이멜의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는데? 뭐 됐어. 지금은 꾸물거릴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건 카테드랄에 가서 아이멜을 구해내는 일이야. 마일, 레미라스 할아버지, 날 지켜봐줘. 시리와 절망의 끝에서 어빈이 찾은 것은 아이멜을 되찾겠다는 목표였다. 루티스와 가웨인의 만류에도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참기 힘든 걱정과 희미한 희망에 사로잡혀 어빈은 오크툼의 사도에게 점령된 그리운 카테드랄로 향했다. 난난난난. 자, 카테드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2장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3장이 될 때가 됐는데. 어, 근데 무기를 좀 사야 되려나? 자, 이거 그냥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기는 아니더라도 갑옷까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갑옷 하프 플레이트 이거랑 릭실드. 이 릭실드 0.5에서 나오는 잔 앤 릭이라고 있는데
리그로 만든 쉴드죠. 따라란. 아, 방패 왜 샀지? 그러고 보니까 방패는 끼지도 못하는데 사버렸네. 나중에 루티스 줘야겠다. 네, 다람쥐 가죽으로 만든. 자, 아무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카테드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브리작 이거밖에 안 나와있긴 한데 지도를 보면 또 나오죠. 타르가가도. 아, 여기도 BGM 좋다. 야, 자우백이 잔센. 아니, 잔센 아니고 잔수구나. 잔수보다 HP가 적어. 희한한 그림이다. 아, 약은 제가 지금까지 쭉 안 쓰던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들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오, 잘 피한다. 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네, 얘네들이. 한 방에 딱딱 잡히면은 그나마 싸울만 좀 하겠는데. 암튼, 자우백이 잔수보다 더 약한 걸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빡쳤어. 승리했습니다. 경험치는 또 많이 주네요. 그래도 매 턴마다 싸우고 나서 약을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아이고. 어디보자. 회복약, 레어앱 약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여가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전투가 몇 번이나 있을라나 가면서. 괜찮을라나? 아, 맞다. 20레벨 됐으니까 마법 길드 들려서 마법 좀 새로 배웠어야 되는데 어차피 금방 또 마을을 가거든요? 그때 배워야겠다. 자, 속성을 이용해서 불속성이기 때문에 물로 깔끔하게 한 방에 제거. 경험치 팍팍 주네. 여기서 레벨 많이 오르겠다. 어쨌든 구 버전을 생각해볼 때 이렇게 브리작으로 가다보면은 중간에 꺾는 길에서 카테드랄로 갈 수 있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림길이다. 디오스 추모길이라. 추모하러 가기 위한 길인건가? 그러면 이 앞이 카테드랄. 과거 회상. 아니, 남매끼리 저런 하트를. 그 카테드랄이 저게 본거지가 되고 있다니. 아이멜, 기다려줘. 지금 오빠가 구하러 갈 테니까. 아무튼 여기서 카테드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간 이용해서 업버튼 12시 전에 누르신 분들도 안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분들은 오른쪽 아래, 모바일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즉 상단에 엄지손가락 따봉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하나 새로 배웠죠. 소닉 슬래시. 검기를 전방으로 날리는 고도의 필살기. 한 마리 타격하는 거고 멀리 날리는 거네? 일단은 잔수부터 잡고. 네, 윈도우 버전 한글 패치 한 게 맞습니다. 패치는 방송국에 있습니다. 히트 슬래시로 죽일 수 있을라나? 어우, 좋다. 그래, 요거 한 발씩 써야겠다. 바로 AT 브레이크, 바로 히트 슬래시. 참고로 구형전과 신형전은 스토리 부분에서 다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형전 해보셨던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스토리가 좋은 게임이요. 인성이요? 웬 인성? 자우백 두 마리? 제 인성이 조인성 아닙니까? 조인성?
AT 브레이크 한 번 더. 히트 슬래시로 막타. 자, 이렇게 필살기들을 잘 이용을 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규모의 적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다 왔다. 디오스 추모길. 이쪽으로 가보면? 뭐야? 저 잘 안 보이는데 막 검은고 보라색의 도끼 같은 게 막 올라오면서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이런 것이 카테드랄로 가는 길에? 뭐 상관없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아이멜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 마법을 먹여주지. 진홍의 불꽃이여, 정화의 힘이 되어서 손에 모여라. 파이어볼! 전혀 효과가 없어. 그렇다면 힘으로 깨부숴보겠어. 옷! 제길, 뭐야? 이 충격은? 이 정도로 포기할까 보냐? 난 이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다! 이론, 웬 벌레가 왔나 했더니만. 후후후. 이놈은 기아에 습격했던 오크툼의 사도! 메리어스 경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어요. 불가의 딸의 오빠라고 하더군요. 이런 적적한 곳에 혼자서 어쩐 일입니까? 시치미 떼지 마! 아이멜 되찾으러 온 게 당연하잖아! 그건 곤란한데요. 그 딸은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만 물러가 주실까요? 장난치지 마! 니놈들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니놈을 처치해서 마일의 원한을 갚아주겠어! 이런, 고작 이런 자가 둘가의 딸의 오빠입니까? 강적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 같군요. 얕보지 마! 오, 으윽! 흥! 여유를 부리니까 그렇게 된 거다! 마법이라도 빨리 사용해보시지! 꼬맹이, 분수를 알아라! 아유. 그 정도 실력으로 싸움을 걸 줄이야. 야, 나왔죠. 클리닝 필살기. 후후,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죽으세요. 그렇긴 안 돼. 오, 배신자가 이제 와서 무슨 일입니까? 루티스? 어째서 여기? 폴게이드는 베리어스 경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자. 네가 상대할 수 없어. 내가 막을 테니까 빨리 도망쳐. 이런, 촌칭을 붙이지 않다니 누구라 생각하는 거냐? 어휴, 아프겠다. 루티스! 어째서 나를 감싸준 거야? 후후, 어차피 버리라고 생각했던 목숨이니까 마지막은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내버려두고 도망쳐. 루티스, 제길, 도망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사이가 좋아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함께 저승으로 보내드리죠. 기다려라. 자신감 볼게이드, 니놈 뜻대로 하게 둘 순 없다. 힘의 현자의 행차신가요? 오늘의 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다려! 어빈, 기다려라! 그 결계는 오크툼의 흠에 의한 것. 사람의 몸인 우리로선 통과할 수 없다. 오크툼이 친 결계라고? 너를 막은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정말이지, 무턱대고 달려들다니. 이 소녀가 아니었더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 루티스. 어이, 루티스 괜찮아? 걱정 마라, 기절한 것 뿐이다. 이야기는 뒤로 미루자. 여기 이미 적진의 근처다. 빨리 발크드로 돌아가자. 다시 발크드. 따봉 고맙습니다.
그래서나 그런 일이. 어빈, 크루얼님께 사과드려라.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폐를 끼쳤으니 말이다. 알겠다고? 미안해요, 크루얼님. 신경 쓸 거 없네. 어쨌든 자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들도 자네를 위한답시고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자네가 우리들을 신용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신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 검은 결계는 뭐지? 오크툼의 힘이라던데. 정확히는 오크툼의 힘을 이용한 적의 지도자인 베리어스 경이 펼친 거다. 카테드랄이 점령당하고 나서 반년 후 갑자기 나타난 어둠의 결계. 발두스 교회의 총력을 가지고서도 그 결계를 파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이메를 구해내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신의 힘이라면 결계를 없애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지. 즉 발두스의 힘이 있다면. 발두스의 힘? 그런 게 어디 있다는 거야? 잊어버린 거냐? 직접 이곳에 가져다 주었잖느냐? 아, 신복 카베사 쿠엘포. 카베사는 교회로부터 전해지던 것이었다. 오크툼의 사도에 넘어가는 것을 걱정한 에스페리우스님이 레미라스님에게 맡긴 게지. 그리고 자네의 손을 거쳐 다시 되돌아온 거네. 설마 아이멜이 둘과 만나게 돼서 쿠엘포를 건네받았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신물을 사용하면 결계를 파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간단한 일이 아니자 아니다. 신보로부터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결계를 파괴할 만한 힘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진정한 발두스의 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신보를 모을 필요가 있어. 남은 신보라. 오크툼을 명부로 보낸 발두스는 자신의 운을 6개로 나누어 툴가에게 맡겼다고 한다. 카베사와 쿠엘포는 그것들 중에 2개, 즉 남은 4개의 신보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우리들도 수색을 해보겠지만 아직까진 단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네. 인내를 가지고 보고를 기다릴 수밖에.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없어. 아이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남아있는 신보를 찾으러 가겠어. 여러모로 신세를 졌어. 그렇게 서두르지 말거라. 네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 루티스라는 소녀가 상처를 입은 것을 잊었느냐? 지금의 넌 힘으로 해결하려고 밖에 생각하지 않아.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힘과 지혜와 배려함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지금의 네가 신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발두스님은 결코 힘을 빌려주지 않을 거다. 자자 가웨이님, 젊은이에게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없이 여행을 시작하는 건 사막에서 일로제를 찾는 것과 같은 일. 그래서 제안을 할까 하는데, 어빈을 진실의 섬에 데려와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의 섬? 과연 흥미있는 시도일지도 모르겠군요. 뭐야 진실의 섬이라는 건? 세타의 북쪽에 도쿠스라는 어촌의 근해에 있는 섬이다. 고대 문명의 유적이 남아있지. 고대 문명? 유적에 있는 제단에 가면 불가사의한 광경이 보인다고 하네. 그 광경은 보통 무언가의 해답을 제시해준다고 하지. 그것을 보면 신보의 단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이멜과 인연이 깊은 너라면 진실의 섬에서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구나. 가게 해줘. 진실의 섬이라는 곳에. 지금은 아이멜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게나. 카베사와 쿠엘포를 받았다. 카베사와 쿠엘포 돌려줬었는데 어째서? 네가 신보를 가지고 간다면 남은 신보의 계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하지. 진실의 섬까지는 내가 안내하마.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럼 크루얼님, 서둘러서 진실의 섬을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감옥의 경비를 강화해 주십시오. 매드람, 대신관은 암살하러 온다는 건가? 15년이나 지났건만 분노와 슬픔은 사그러들지 않은 것 같군요. 그 매드람이란 녀석은 누구야? 아이멜의 일을 아는 것 같았는데. 자네의 여동생을 직접 알고 있을 리는 없겠지. 그러나 그도 자네와 같이 툴가의 딸과 깊은 관계가 있던 자네. 무슨 뜻이야? 툴가의 딸은 아이멜인데. 툴가의 딸이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녀. 혈족 같은 건 없이 운명의 선택을 받아오며 모든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왔다. 15년 전 네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툴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소녀가 있었다. 그 이름은 도미니크. 그 이름 오레시아 선생님에게 들었어. 도미니크는 발두스 교회의 신관이었다. 같은 이유로 오크툼 사도에게 노려주고 있었지. 그리고 그녀의 호의를 맡았던 것이 제자로 있었던 매드람이었던 거다. 하지만 불행한 우연이 겹친 결과 도미니크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당시에 아바리스 대신관이 간접적으로 도미니크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지. 하긴 이건 최근의 조사로 간신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가? 그 남자도 소중한 사람을 보냈다는 건가? 저렇게 되어버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마이를 죽인 놈이 미워서 견딜 수 없어. 이 손을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수라가 무슨 의미가 있지? 베드람이 아바리스를 죽인다 해도 도미니크는 슬퍼할지언정 기뻐하진 않아. 너의 친구도 같은 마음일 거다. 그 채팅창에 스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냅두곤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영전은 보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냅두곤 있는데 스포는 원래 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가 길어졌구나. 그럼 진실의 섬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크루얼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가웨인이 파티에 들어왔다. 가웨인 레벨 37. 네, 원래는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달라서 보스가 그냥 냅뒀어요. 카리오님이신가? 그 아이의 간호 담당이었지? 예, 지금 약을 주고 온 참입니다. 저 녀석 어때? 상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을 뿐이에요. 그런가? 곧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렇게 연약한 몸으로 오크툼의 사도의 마법을 정면에서 받아내다니 상당한 각오였나 보군요. 어빈씨, 루티스씨에게 문병을 갖다 와주세요. 그럼. 루티스는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 아이가 오크툼의 사도였던 모양이군. 상당한 실력의 마법을 쓰는 데다가 체술 역시 뛰어난 것 같았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허리를 찔러서 여러 공작들을 성공시켰을지도 모르겠어. 어이 가웨인, 루티스를 처벌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쁜 녀석은 아니야. 순수한 나머지 이상을 추구한 것뿐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심이 없다는 건 알고 있다. 몸을 던져 너를 구할 정도였으니 말이야.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야. 엄청 화풀이를 했는데 어째서 나 같은 놈을 감싸준 거냐고. 라고 해요. 바보 같은 자식, 어째서 나 같은 놈을. 자, 이제 진실의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스로 레벨 37짜리가 무려 이렇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거예요. 가웨인의 랩차 너무 심해서. 딴딴다라란. 네, 버스죠. 미첼은 나오긴 하는데 또 제가 말해버리면은 스포니까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는 기대하는 걸로. 하, 마일님은 어디 계신 걸까? 셰나는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패도 고프고 인생이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군요. 어빈씨! 셰넌? 아, 드디어 따라잡았어요. 셰넌은 정말 행복해요. 누구냐? 아는 사이냐? 여행 도중에 알게 된 사이야. 셰넌, 결국 우리 뒤를 쫓아온 거구나. 당연하지요. 왜냐면 운명의 왕자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저기 마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왜 그러시죠? 셰넌, 그게 말이야. 마일은 지금 없어. 하, 그럼 어디로 가버리신 건가요? 응, 조금 먼 곳이야. 먼 곳? 언제 돌아오시나요? 머지않아 돌아올 거야. 반드시 머지않아서 말이야. 거짓말! 엣?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빈씨,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일님의 일인걸요. 셰넌은 알 수 있어요. 제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무리할 건 없다. 괴롭다면 내가 전해주마. 가웨인, 아니야. 이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저기? 셰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줘. 마일은 죽었어. 에? 나쁜 녀석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내 여동생을 지키려다 살해당해버렸어. 거짓말이지요? 마일을 그 녀석들이 데리고 와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거짓말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신앙과 마일님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요. 거짓말은 싫어요. 신원, 괜찮느냐? 안색이 정말로 창백한데. 아, 괜찮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여행에만 끌어들이지 않았어도 마일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아픔을 잊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자책하는 것은 그만두거라. 너희들의 여행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진실의 섬으로 가자. 북쪽에 위치한 항구마을 세탈을 목표로 말이야.